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다 거기 앉아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안쪽으로 오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구정 다음 주인가 이게 바로 시간이 어찌 갔는지도 모르고 빨리빨리 왔는데.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 1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89페이지 389페이지 2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죠? 네.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본 것 같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19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19절부터 볼 걸 그랬네요. 한 주간 뭐 여러 생활하시는 중에 다사다난하셨겠죠. 그리고 새해가 시작돼서 뭐 여러 변동들도 많으시고 1월에 지금 많은 상황에 접해 있을 줄 아는데 며칠 전에는 최근에 저기 뭐야 다은이를 기도해 주다가 축사를 해주게 됐어요. 기도해 주다가 축사를 해주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불안. 내가 다은이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공부 잘하는지 아시죠? 공부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엄습을 하고 그리고 또 심장이 두근거리고 하는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뭐 놀고 있다든지 뭔가 다른 경우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외에 재밌게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럴 때 갑자기 문득 심장이 뛰면서 엄청 불안하고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이 불안함이 엄습을 해오는데 이게 거의 살아오는 동안에 내내 있었던 거고 그것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드러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분리가 된 상황?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 정도까지 안 해봐서 그런데 뭔가 다은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뭔가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불안하시긴 하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좀 심해져서 어떤 영역에 제대로 뭐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 안에서의 그 적들이 집을 짓고 있는 형식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그 어려움 마음 어려움 때문에 문이 더 열려서 적들이 계속 그 부분에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하는 영역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들이 드러나서 그 부분들을 축사를 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얼마나 자유해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편해지는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뭔가 비유해 보시면 자기 안에도 각자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오늘 오전에도 누구랑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도 뭔가 자기를 그런 부분에서 비하하게 된다든지 자기를 탓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도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사단의 영역이고 또 남 탓을 하는 것도 물론 사단의 영역이죠. 근데 세상에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남 탓하기 전에 네 탓을 해라 그러는데 네 탓을 하든 남 탓을 하든 탓을 하는 건 다 사단의 영역이고 그 부분이 남 탓하는 것보단 자기 탓하는 게 자기 탓하는 게 외부 밖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더 조용해 보이고 뭐 크게 사고 안 치는 것 같고 바람직해 보이니까 하는 거지만 남 탓 못하고 자기 탓만 출창하다가 스스로 뭐 우울증 생기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서 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남 탓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탓 너무 하는 사람보다 건강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데 남 탓하는 것도 사단이고 자기 탓하는 것도 사단의 영역인데 그게 다 모두가 겉사람의 영역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아는 거죠. 다 아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내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내 영이 막 방언하잖아요. 그 방언하고 있는 그 영역에 있는 내가 방언은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이 그 나의 영이 나의 영이 그 성령 안에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영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막 방언을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혼이 내 마음과 생각이 방언을 어떻게 할 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방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속방언을 하는 분도 있죠. 이렇게 방언을 하다가 속으로 겉으로 말 안 하고 속으로 돌리려고 하면 속에서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걸 알아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도 혼은 그거를 그러니까 밖으로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떤 말을 지금 이렇게 앞으로 쏟아낼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은 다 아는데 그 속 안에서 있는 내 영은 다 알아서 그 성령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알아서 방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이나 그러니까 마음, 생각, 이 혼이라고 하는 영역이 주로 있는 그 영역에는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 부분을 행해내지 못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이 방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뭔가 좋아하지 않던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제가 자주 예를 드리는 것 같이 저희 어머니 깨진 접시도 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깨졌는지 모르겠더라 하는 정도로 은혜 받았을 땐 모든 게 이렇게 예뻐 보이고 하는 그 영역이죠. 근데 그 영역에서 보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모든 게 그런 부분들이 다 넉넉하게 보이니까 여유 있게 볼 수 있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너희가 모든 걸 안다고 했는데 모든 걸 아는 방법이 그 넉넉함에 들어가 있는 게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알고 있는 그 개념에 들어가면 더 넉넉함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알기 때문이라.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셨고 내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 다 안다고요. 그래서 몰라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그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있고, 여러분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 또 내가 어떠한 처세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내가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세상신의 영역 안에서 갇혀있던 그 생각과 마음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들이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이제 그 영역들에 있어서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방언이라든지 이렇게 내 속사람으로는 그 영역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넉넉하게 보시게 하는지, 이 넉넉한 마음 안에 들어가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밖에 있는 영역들에서 넉넉함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인 특성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뭐가 나한테 모자라서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자로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 땅에서 그거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로 누리면서 밖으로 표출해서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이게 자녀된 삶이고 하나님을 누려서 내가 하나님을 뭔가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누려서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아지는 거, 이거에 대한 복음이 자녀다라고 하고 이거를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난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해오던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지, 이 시간에 공부를 좀 해야지 이렇게 남들은 막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걔네들 그렇게 공부 막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딜 놀러 갔다든지 이런 건 좀 아니잖아, 이게 막 불안해서 이건 아닌 것 같고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겠어, 그게 공평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남들 하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하는 상황,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고, 종교적인 성향 안에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이며 기도며 예배며 이런 부분들을 남들 하는 만큼 해야지, 봉사도 하고 모두 해야지, 그리고 나도 뭔가 구해야지, 구하고 모자란 것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도 필요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 걸 구해야지 내가 뭐라고 기도를 아무리 성령 받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뭔가 선포되는 기도와 그 바람들이 내 안에서 나와져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형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주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싫어서 19절처럼 아까 그 19절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거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 부분들 때문에 이 복음적인 얘기를 접했다가 제가 볼 때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간간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는 선교방 안에서 이렇게 선교회 안에서 듣고는 있지만 이 복음은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그냥 바램들의 한 현상으로 듣고만 계시고 마치 외식을 하듯이 이 선교방의 예배 동영상이나 이 메시지들을 외식을 하듯이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고, 또 아예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 복음을 접했지만 아예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나는 그냥 그렇게 바라고 구하는 기도가 더 맞아, 그리고 그게 난 것 같아, 그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게 익숙하고 그 상황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역시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얘기해 주려고, 그거를 그 겉사람의 영역에서 알아들으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몰라서 쓰는 게 아니고 너희가 다 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만 마디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그 속사람을 자꾸 찾아서 이 부분들이 마음이 넉넉해져서 판단하고 뭔가 탓하고 하는 영역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 자기의 그 혼적인 영역, 그 성경 안에는 너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 라고 하잖아요. 그 목숨이 뭐라고 했어요? 푸시케. 누구든지 자기의 혼, 자기의 마음과 생각, 그렇게 세상신에 묶여있는 그 영역을 나다라고 계속 자기다라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다라고 해서 그 혼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혼을 잃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밖에 영역에 있는 이 생각 마음들을 잃으면, 그러니까 없어지면 살 거라고, 다시 거꾸로 그것이 구원되리라. 그래서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이 아니겠느냐, 믿음은 결국 마음하고 생각 영역에 있는 너를 다시 빼와서 그게 너라고 생각했잖아, 그게 너 아니야, 너가 아니고 지금 방언하고 있는 너 쪽에 붙어, 그렇게 해서 이 마음으로
넉넉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나한테 주시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모든 사물이나 어떤 상황들을 더 큰 맥락에서 이 수천 년 역사 안에서 이게 뭐가 이렇게 넉넉하게 이게 이 보는 관점이 수천 년 역사 안에 잠깐의 이 시간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온 세상 안에서의 이 나라 안에서의 내 가정 이렇게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고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곳 그 영역들이 되는 거죠. 기도를 하시다 보면 뭔가 바라고 원하고 하는 그 영역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안 되다 보면 하나님 탓도 하고 이제 주변에 뭐 부모님 탓 다른 사람 탓 하다가 하나님 탓도 하고 뭐 여러 현상들이 나오겠지만 육 안에 들어와 있는지라 탓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저가 이사하는 줄 알잖아요. 이사하는데 이사하는 거 과정 안에서 있다가 사모님하고 좀 안 좋아서 제가 여러 부분에 부딪혀서 짜증도 내고 막 이렇게 그거 왜 이런 식이냐 이러고 이제 막 짜증을 내고 하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설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을 좀 돌아보시지. 맞죠? 그 영역이 밖에 있는지 알죠. 겉사람의 영역인지는 아는데 그게 원해서 아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행해지는 거는 좀 달라요. 다르고 그 부분이 행해지는 그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것도 알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은 어느 부분들을 그렇게 다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사모님하고 예를 드는 것 같이 5만 가지 중에 제가 어느 부분은 한번 해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여느 부부랑 똑같아요. 싸울 때 싸우고 화날 때 이렇게 화내기도 하고 못 참고 하면 사모님이 그거 가지고도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 목사님이라서 뭔가 더 잘하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다 입장이 똑같아요. 저 목사로 보시면 저한테 받아갈 게 없다 했잖아요. 그냥 자녀 대 자녀로 지금 그 성령을 다 받았고 단지 성령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성령은 받으러 오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방언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방언은 꼭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까지만. 그리고 방언을 비리태하지 말고 많이 해라 하는 정도의 외서가 열쇠인 것은 그렇게 하는 중에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를 누려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넉넉하게 마음이 들게 되면 밖에 안 풀리고 뭔가 잘 안 되는 영역도 어린애들 장관 같아서 어른들이 보는 그런 관점 같아서 마음이 그걸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넉넉해져서 어른 마음같이 넉넉해져서 그 매듭들이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막힌 게 뚫려지는 거고. 그래서 인생 사는데 막힌 게 뚫리고 묶인 게 풀리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도 못 풀고 못 뚫은 거 많지만 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그걸 동참해서 하나라도 좀 더 맛보시고 맛본 게 있어서 다른 5만 가지 영역 중에 몇 가지 풀어내면 다른 영역도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풀 수도 있고 특히 자기 사는 문제 중에 아주 힘들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은 풀기가 세상신에 더 견고하게 집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여러분이 보실 때에 다은이 엄청 기쁘고 좋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홀리하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올라오던 그 자매에게 저 아킬레스건 같은 하나가 뭐 또 더 있겠죠. 하나가 두드러져서 뭔가 나왔는데 저만큼의 견고한 집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다 상대적인 거니까. 저만큼 공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공부 안 하면 불안한 그 느낌을. 하여튼 그런 영역들이 각자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잡혀있는 구석들이 있어서 특히 종교적으로도 묶임들이 많이 여러분들 안에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집안의 내력과 뭐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맛봤다가도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섰던 부자 청년처럼 그래도 나는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한테 없는 거 달라고 하고 하는 기도 맨날 그거는 못 버리겠는데 하고 떠나가고 있는 거죠. 떠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할 거 구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 달라고 하셔도 좋은데, 그 영역들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 날에는 그런 영역들도 당연히 마음이 넉넉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 기도 외에도 다른 사람들, 뭐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도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이 잘 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하면서 선포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거고 하는 그 부분을 열고 들으시라고, 마음을. 그래,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해도 돼요. 구하시는데 성경 안에 구하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이 말도 있잖아요. 그 말씀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맞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해서 그 율법적인 모든 내용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걸로 만나져서 이 안, 이제 더 이상 다 알고 있는데 니네가 들을 게 뭐가 있어 하는 안까지를 들어가는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하신 얘기 조금 이제 알아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더 듣고 싶고 더 들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것 같이 애써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그 사람 들어갔으면 알 게 없거든. 들어갔으면 너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개잖아. 개가 될 건데, 이걸 듣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 같이 이 내용이 맞아서 다 함께 하고 있는 거고, 좀 더 그렇게 되려고 모이는 거 맞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들이 맞는데, 그거는 맞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그 성경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진 나로서 밖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분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살게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는 자는 구할 거다,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목숨을 잃으면, 그게 혼, 그 혼을 잃으면, 그 푸시케를 잃으면 살리라, 그 밖에 있는 영역이, 그 마음과 세상신에 묶여있던 그 영역이 이루어졌으니까, 죽어졌으니까 다시 그 혼이 예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그런데 거기 또 해석을 나를 위하여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한테 주시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역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지만 거길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한 5만 가지 중에 한 줄기 하나씩이라도 더 들어가 보려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진 않고 계속 이런 얘기들만 듣고선 들어가지도 않고 더 알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듣다 보니까 또 정말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만 더 들으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계속 듣고 있는 그거는 애써서 듣고 싶다는 자기 의만 세우고 애써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함께 하지 않고 떠나겠죠. 떠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뒤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지만 제가 오늘 이걸 종교적인 성향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떠나가겠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최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좋은데 내 안에 뭐 왜 하나님이 내가 누굴 기도해 줘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뭘 베풀어야 되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거를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을 베풀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지면 그렇게 나타나진다고 그 내용 때문에 너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고 너가 이 땅에서의 묶여있던 세상신에 묶여있던 그 혼 마음과 생각이 풀어져서 밖에 이 영역들을 그냥 편하고 넉넉하게 사라지게 된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하고 갈급해하고 나도 하나님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속 듣고 있는 그 자는 겉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드는 죽는 날까지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걔는 계속 겉사람인데 5만 가지 중에 넘어간 건 그런 생각 안 하고 왜냐면 이건 편해지고 기뻐져서 그냥 나타나고 있을 거니까 그 영역은 네? 그 영역은 나타나지고 있을 거니까 하나님 지금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나도 남들처럼 세 끼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다가 세 끼를 먹는 영역이 됐죠. 되고 나면 구하지 않아 세 끼만 주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된 것들이 하나님 쪽에서 열리면 내가 네 끼 다섯 끼 주신댔죠. 그럼 두 끼 먹고 있는 자들도 한 끼 먹는 사람들 나누고 있고 더 못 먹는 사람들 나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구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걸 현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걸 기대하고 뭔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가지면 내일부터는 하나님 새끼 주셔야죠 새끼 주셔야죠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왜냐면 이미 오늘 새끼 먹고 있잖아. 근데 새끼 그냥 당연히 먹고 있는 자가 그걸 구하고 달라고 하고 하겠어요? 그걸 그냥 당연히 사람이 새끼 먹는 거 아니야? 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새끼 먹는 거 별로 안 구하잖아. 그죠? 그 영역 안에 당연히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런 거 같이 더 넉넉하게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행동, 생활에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게 넉넉한 내용으로 자꾸 펼쳐지면 그 부분들이 훨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편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그 새끼를 잘 먹고 네 끼 다섯 끼 주셔서 남들한테도 주게 되고 내가 다 못 먹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내가 굳이 주고 싶어서 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배불러서 못 먹으니까 주고 있더라도 자꾸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내가 일부러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들어가진 거는 나타나지고 안 들어가진 거가 죽는 날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 성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 영역 때문에 자꾸 더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많이 나타나세요 하지만 나타나세요 나타나주세요 하는 걔는 예수 밖에 있는 나라고 걔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걔를 고쳐서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걔 그렇게 있는 영역들이 자꾸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자꾸 넉넉하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해가 갈 만한 영역
처음에는 믿고 섭섭하고 나빠 보이던 영역들이 힘이 점점 빠지면서 힘이 점점 빠지면서 그 세상 신이 그런 사건, 그런 사람을 믿게 보게 했던 그 집진 그 영역에서 힘이 점점 빠져서 혼이 완전 다 빠지게 되면 내가 왜 그랬었지? 라고 이렇게 넉넉하게 빠지는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속사람이 돼가는 거고 집진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또 딱 닫혔을 때 그 집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면서 순간 화가 나거나 욱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집도 허물어지고 나를 부인하는 나를 이런 영역 마음 쓰는 거 조급해하는 거 걱정하는 거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처음 얘기한 것 같이 남 탓하는 거 하지 말고 내 탓해라 해갖고 내 탓하는 거 이 영역까지도 다 없어져야 들어간다고요. 대부분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고 축사 당하고 뭐 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남 탓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탓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다 죽을 것 같아서 찾아오니까. 남 탓하는 사람들은 잘 안 찾아와요. 나름 남 탓하면서 잘 살아. 그냥 숨통은 터진 거지. 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래서 말이야. 누가 대통령이 어째서. 이렇게 하면서 남 탓하면서 사라져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더 못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 탓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모든 탓이 그 선악과를 먹은 그 탓이잖아. 선악과 탓하는 거죠,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먼저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던 그 내용으로 들어가시려면 자꾸 기도할 때 특히 방언을 많이 하시려고 하고 많이 할 때 그 마음은 내 생각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훔쳐 가시려니 하고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 듣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영역에서 누군가를 제가 축사를 해서 그 영역이 나갔다라는 거 그래서 떨어져서 그 사람이 자유해졌어요 살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축사 당해서 그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좋아서 그렇게 사단의 영역이 풀렸으니까 좋아서 바뀌는 그런 것들로 좋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자기 안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알아야 돼요. 이거요 저거요 또 이래요 하면서 이 마음이 낮아져서 제가 저 사람을 또 미워해요 저 사람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자꾸 하다가 그 마음들이 낮아져서 나는 옛날에 제가 10개가 싫었는데 요새는 저 9개는 다 안 싫고 한 개가 마음에 안 드네 그냥 그 정도 이제 좀 봐줄만 하네 이 정도 돼가지고 이 정도 된 마음 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잘 섬겨야지 라고 하면 아직 하나 남은 얘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할 수 없다고 5만 가지 영역 중에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게 다 꺼진 다음에 이제 얘를 이건 내가 아니었네 라고 하고 부인을 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메고 나왔는데 그걸 죽이라는 거거든. 이제 이 10개의 혈기가 다 떨어지고 났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세상신에 붙어 있었다는 걸 알고 이건 나 안 할래요 하고 이건 나 아니에요 하고 부인을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제서야 속사람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자꾸만 10개 중에 9개 빼고 이제 한 개 정도 남았으니까 이 미워하는 영역 이제 별로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고 내가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걔는 못한다고. 걔로 하려면 또 종교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됐을 때 힘 빠졌기 때문에 아니야 이건 내가 미워하는 거야 라는 게 계속 남아있는 동안은 내가 계속 미워하는 것 같거든. 내가 섭섭해하는 것 같고 그걸 아뢰고 계속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게 그 걱정, 근심, 우려, 염려들 그 미움들이 다 빠져서 어떤 영역이 됐든 간에 그 영역에서 빠지면 걔가 그 한 분야가 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다 빠지기 전까지는 걔를 다시 고쳐서 내가 이렇게는 싫지만 이것들이 하지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뻐하려고 해야지 하면서 그 사랑을 주시고 해갖고 걔 위에다가 사랑 백날 얹으면 예? 백날 얹으면 다시 어느 날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은혜 받는 듯 하다가 또 그 자리에 있고 은혜 받는다다가 또 그 자리에 있고 하는 내용이죠. 그거예요. 그게 자꾸 나를 고쳐서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로는 할 수 없다 라고 계속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그날에 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법을 그 마음에 두고 우리 안에 둔대잖아요. 우리 속에 두고 그 법을 그 율법적인 그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내용이 우리 마음에 두신다잖아요. 마음에 두시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분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사라지는 거라고. 연세들 많이 드시고 여태까지 막 해왔던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 뭔가 버겁고 이제 와서 이걸 뭘 고치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시면 되세요 하고 뭔가 그러면 우리 애들이 뭔가 하는 일들이 자꾸 넉넉하게 보이고 예뻐라 보이고 하면 내가 그렇게 본 영역만큼 그게 풀리는 거예요. 내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 제가 저 일을 너무 고민해 가지고 잘 안 풀리고 있어. 제 때문에 안 풀리는 이유가 열이 100이라고 치면 제 때문에 안 풀리는 이유가 90이야. 근데 제가 아주 저렇게 걱정하는 얘기를 듣고선 나도 제 걱정을 같이 해주니까 저게 안 될 확률에 나도 한 스푼을 더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10을 더해서 제 일이 100으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나라도 뭔가 넉넉하게 봐서 그 일, 그 자녀들, 아니면 우리 가족 관계들, 어떤 대인 관계들,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리는 꼴을 봐야 되잖아요. 그 내용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또 이 속사람 왜 자꾸 얘기하게 되는지를 해야 돼서, 그리고 다각적으로 자꾸 얘기해 드리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조금씩 알아지시잖아요. 그리고 알아지시면 그 부분이 사람들이 더 넉넉해지고 넉넉한 그 영역에서는 넉넉해진 그 영역에서는 그 영역만을 품을 수 있어요. 잠시 은혜 확 받았을 때 깨진 접시도 아유 어떻게 접시도 이렇게 예쁘게 깨졌니 이랬지만 저희 어머니 요새 깨진 접시 보면 그렇게 예쁘지 않죠. 그건 그냥 은혜 받았을 때 부수적으로 부유물질이 한꺼번에 붕 떠오르는 것 같이 모든 게 좀 더 넉넉해 보이고 이뻐 보였던 현상 안에 들어갔지만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온 이점이나 좋은 것들은 분명 있죠. 분명 있는데 그것들이 뭘로 풀렸는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가보면서 아는 거고 그 이후에 알았겠죠?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들이 깔아앉히고 나면 원래 깨진 접시
눈은 깨진 접시지라고 봤던 눈으로 돌아오는 그 개념은 그 영역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얘는 깨진 접시를 이쁘게 보는 은사를 줘야지 라고 해서 주지 않는 한 그거는 가라앉아요. 전체적인 은혜를 딱 받았다고 펄펄 뛸 때 뭔가 훅 은혜 받았을 때 특히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라든지 막 이럴 때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중간중간에도 은사 그런 기름 부음들이 너희에게 부은 그 기름 부음 부음바 기름 부음이 너희를 다 알게 하고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하는 그 내용 같이 그 시즌에 막 또 있을 때는 중간중간에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사모하시고 들어가지면 사모하는 게 아니고 나타나지는 거죠. 더 아홉 개가 떨어졌으면 한 개마저 떨어지기를 사모하고 다 떨어지고 나면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고 일로 넘어가지면 아 내가 다시는 어떻게 안 하면 다시는 그 영역이 그 집진 것 때문에 다시 가서 그 습관처럼 다시 화가 난다든지 걱정근심 우려가 된다든지 하지 않으면 그 원래 하던 그 영역이 그러면 넘어와진 거죠. 근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아홉 개 힘을 뺐으니까 이 한 개로 이제 하나님 여기에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시 돌아가지는 걸로 안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살아가는데 내가 나타나는 그 생활 중에 나타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제 나 전혀 이거 안 하네. 나 오늘 밥 달라고 기도 안 하네. 그런 걸로 아는 거예요. 맨날 밥 달라고 기도하더니 이제 밥 달라는 기도도 안 하네 했더니 옆에 있는 형이 얘기해야지. 야 그래도 항상 감사해야지 아니면 그 하던 거 초지일반 기도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넉넉하게 기뻐하는 게 곧 감사죠. 내가 수환이에게 축구공을 하나 사줬는데 수환이가 축구 막 차면서 막 기뻐서 차는 거 보면 기뻐서 차잖아. 그럼 그걸로 너무 좋죠. 근데 계속 와갖고 아유 축구공 사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게임 차고 와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내가 그거 바라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형은 맨날 밥 먹으면서 감사해야지 이 내용만을 가리킨다고. 거기서 묶이지 마시고 먹을 때도 기쁘게 너무 너무 맛있어요. 항상 아래는 거 많이 아랬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속으로도 외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서 이건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랬는데 뭘. 그러다 보면 맛있는 걸 더 많이 먹고 있어요. 맛없던 것도 맛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체질에 맞게 숟가락을 옮기신다 했잖아요. 이야기가 또 과거에 하던 얘기로 돌아가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또 기도하실 때 그 알아듣게 된 그것만큼 더 들어가시는 것들 사모하시고 먼저 가신 분들의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그 기름 부음들이 서로서로에게 공유돼서 넘쳐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